안녕하세요 정치외각학과1 학번 박민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실천 가능한 계획 세우기에 대해 발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두 가지 질문은 우선 첫 번째 왜 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계획이 좋은 계획인가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전달할 발표 내용이 여러분들이 고려대학교에서의 생활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의 학습에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라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왜 계획은 중요할까요? 어 저는 그 이유를 좋은 계획 없이는 좋은 공부를 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본인이 어, 머리가 좋다든지 아니면 아무리 본인이 공부에 대한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자기가 지금 배울 것에 대한 이제 좋은 계획이 없다면 어 저는 그 학습이나 그 학문을 제대로 어, 이어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도대체 어떤 계획이 좋은 계획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어, 여기 지금 스크린에 보이시는 이 계획표는 한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의 시간표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유학생이시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은 정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하루를 지금 30분 단위로 나누어서 매우 빽빽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매우 미시적이고 매우 세부적인 계획이 반드시 좋은 계획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고려대학교의 대학생이 되실 건데, 혹은 대학생이 되셨을 건데, 이 대학생이 지금 이렇게 빡빡한 시간표를 소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어떤 계획을 우리가 좋은 계획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에 대한 해답을 바로 실천 가능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이제 모든 개인은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명의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며 100개의 좋은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발표 목차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째, 어 스스로의 역량과 특성을 파악하자. 그리고 두 번째, 어 여기 현지의 한국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자. 그리고 세 번째, 어 평가와 진단은 필수입니다. 우선 첫 번째, 스스로의 역량과 특성 파악하기에 대해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본인이 뭐 이런 나는 얼마나 오래 책상에 앉아 집중하며 공부할 수 있는가 혹은 나는 특정한 양을 소화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등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좋은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논문 한 페이지를 읽는데 정확히 얼마나 걸리는지 혹은 내가 이 정도의 외국어 단어를 외우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알아야 자기가 해야 할총 공부량을 어, 봤을 때 자기가 이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특정 공부에 할당해야 하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이런 사전 정보가 없이 무턱대고 계획을 이제 실천하거나 실시하다 보면 어그 계획은 세우, 세우기가 매우 힘들뿐만 아니라 세웠다 하더라도 실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 계획은 본인을 좋은 공부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획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 오는 무력감은 생각보다 큰데요. 그 반면에 계획을 실천했을 때의 성취감은 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욕이 너무 앞서서 어, 많은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본인에게 맞는 본인의 역량과 특성에 맞는 양 혹은 그러한 계획부터 이제 세워서 차근차근 늘려 나 늘려 나가는 것이 이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어, 우선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 본인의 특성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 현지 한국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기인데요. 저는 제가 이제 싱가포르로 교환 학생을 갔을 때 처음에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던 게 거기에 있는 뭐 교수님들의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쓰는 학습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가 한국에서 배웠던 것과는 많이 달랐고 제가 한국에서 했던 공부 방법으로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어 제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한국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거기서려고 그대로 거기서 하려고 했던 게좀 문제가 됐던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현지 학생들로부터 거기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 그리고 정보를 얻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제 고려대학교에 오셨으면 고려대학교에 맞는 그런 학습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고려대학교 특유의 그런 학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제 그거를 잘 알고 있는 학생은 누구보다도 그리고 아마 여러분보다는 한국의 현지 학생들이 더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수업을 듣는 혹은 같은 과의 어 주변 학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 학우들은 아마 뭐 클루 쿠클루를 확인해라 혹은 뭐에브리타임의 가기 평가를 확인해라 등의 조언을 전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정보들이 잘 있어야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 학습 효과를 낼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 혹은 그런 사전적인 정보가 없다면 어, 좋은 계획을 세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정보가 없다면 아무리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혹은 본인이 좋은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그 계획은 본인이 이 정보를 알았을 때 세울 수 있는 계획에 비하여는 많이 못 미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와 진단에 대해 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이 계획에 대한 평가는 매일매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일매일 밤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이제 그날 하루에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모두 다 실천했는지, 혹은 실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렇게 된 이유나 원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그런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분석을 하고 나서 끝마칠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더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할 수 있을지,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제가 뭐 계획으로 어 오늘 논문 3 개를 읽기 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해봅시다. 근데 제가 그날 밤에 확인해 보니 저는 논문을 하나밖에 읽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유가 뭐하실까 하고 한번 파악해봤더니 그날 저는 매우 바쁜 과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날 뭐 이제 개강 OT 뭐 아니면 뭐 개강 파티 등의 과 행사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혹은 제 스스로의 능력을 오인하고 이제 너무 많은 계획을 잡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더잘 세울 수 있을까요 이제 본인의 능력에 맞추어서 계획을 조금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스케줄을 미리 좀 조정을 한다든지 등의 방안을 내세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평가와 진단을 하면서 물론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을 좀더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계획을 실천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정말 수많은 변수들에 놓이고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도 사실 실천하다 보면 허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계획을, 세우지 못하, 아, 계획을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냉철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판단하고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더 좋은 계획을 세워서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 왜 계획이라는 것은 중요한가? 그에 대한 답은 좋은 계획 없이는 좋은 공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좋은 계획이란 어떤 계획인가? 저는 이거, 이것에 대한 답을 실천 가능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실천 가능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너무 의욕에 앞서서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고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제가 아까 첫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작은 계획부터 시작하여서 그 작은 계획을 이뤘을 때의 성취감. ...을 통해서 더큰 계획으로 이어가고 그것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안을 채택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고려대학교에서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는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정치외교학과 1로학번 박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